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민경욱 의원을 이제 경선에서 완전히 배제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 그것은 뭐 야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쪽에서도 국민들 입장에 서서 참정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할 의지가 없다.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이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제 민경욱 제거, 국민의힘 체제 수호 포기, 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따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보시죠. 이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남기는데 제가 한 분 글에 눈길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연세가 꽤 드신 분 같아요. 본인이 4.19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게 이 정도 연배가 되면 굉장히 냉정하게 상황을 볼 거라고요. 이분이 민경욱 제거를 보고 뭘 느꼈는가, 그거를 뭐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4.19 의거를 경험했던 세대 입장에서 이번에 민경욱이 경선 후보로서 제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가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조금 이렇게 냉정한 이야기지만 한번 여러분 공유하기, 뭐 그 어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제이님이 많은 것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국민의 힘이 압승한다고 이럴 때 쓰는 말이 꿈도 참 야무지네입니다. 그게 이 어르신이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선거제도화에서는 국민의 힘이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 물론 좀 낙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볼 때 그때 해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 말씀은 선거 이 제도 가지고는 아무리 악을 쓰도 국힘이 이기기가 힘들다 이야기. 그 이야기를 4.19를 겪은 분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해설은 여러분 하시는데 제가 아주 여러분들 귀한 글이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쓰러져가는 국민의 힘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윤과 한이 장악해서 이 나라의 애국 보수의 괴멸이 누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4.19를 몸소 겪은 본인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좀 낙담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4.19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인생에 연륜이 있으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4.19를 경험할 때 그 한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 말씀의 요지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4.19를 몸소 겪은 본인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군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옛날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배가 불렀어인지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 애국심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본인은 이 노구를 이끌고 이 땅을 뭐 해야 되는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뭐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선택한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은 젊음이 추앙받는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또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연륜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4.19를 직접 경험했던 분이 어떻게 느끼시는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이 본인의 참정권 박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자신들 세대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이름 한 세대가 이렇게 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초근 목피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본인들 한 세대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풍요를 경험하고 그 세대가 다시 이런 퇴락해가지고 쇠락해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잃어버리는 그 전편을 4.19 세대가 다 경험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 하고 이런 사전투표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뭐 그분들한테 전혀 기대할 게 없다는 거 하고 4.19를 몸소 겪은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서가지고 항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힘들고 본인이 참 노년에 나라 걱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그 어떤 여러분들 지명되어 있는 칼럼니스트들보다 더 중요한 칼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또 한 분이 자기 성함을 밝히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권리당원인 유성권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며 탈당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소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지를 제가 유지해왔습니다만은 어제 인천 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컷오프 발표를 접하고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누구를 찍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일체 할 자격도 없고 하려고 안 합니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공 박사님이 그 출마해서 뭐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제가 뭐 다 이렇게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국민의힘을 내가 지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개의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지지하든 말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네가 권리당원이다 아니든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이제 또 피님은 이번에 또 부정선거를 당해봐야 윤과 한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그들도 부정선거 세력과 한패인가요?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괘씸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당해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뭐 당하고 안 당하고 당하기를 바라고 당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차원은 완전히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10년 총선부터 분석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국힘의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우리는 선거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선거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선관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 그게 국민의힘의 그냥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원한다 해가지고는 국힘이 당하고 소원 안 한다 이러면 국힘이 당하지 않고 그런 차원은 전혀 다르고 바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모든 것은 다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도 여러분들 뼈아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도 국민을 케어 안 한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되찾아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걸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조선민족을 먼저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치 지도자는 너무나 드문 겁니다. 위정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선거를 통한 당락 결정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참정권을 통해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지금껏 국민의 권력에 도전한 정권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치도 알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칠옥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반드시 어둠이 그치고 사악한 힘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국민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경선 배제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이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이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민주고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고 무슨 동료 시민을 외치지만 너희들의 권리하고 우리 권리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은 우리 것을 챙기지 너희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아이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선거를 통한 당락 결정을 국민들에게 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권리는 너희들이 찾아먹고 우리는 너희들을 케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낙관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권력에 도전한 정권, 국민의 권력을 이름 훔쳤던 정권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을 약탈하고 수탈했던 정권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싸운다. 여러분 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초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과 없이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제가 약간의 설명을 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위정자들은 절대 국민들에게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 이야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전투표에 대한 세 번에 걸친 언급을 보면 공 박사님 추측대로 선관위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실천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그 언급의 의도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 말씀은 선관위가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선관위의 도움을 받는 측은 더불어민주당이었지 국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뒤에 말씀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번도 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냥 무슨 뭐 저주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갖고 있는 10번의 공직선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선관위로부터 국민의힘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집단인 거죠. 축복받은 집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착각이니까. 착각은 자유니까. 이제 한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공 박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건강이나 챙기시고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뭐 같은 국힘당에 망해버리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선거 부정 운운한다 공천에 배제하다니. 옳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만두겠습니까? 제가 그만둬서 안 되죠. 제가 계속해서 깃발을 높이 달고 들어 올린 채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야죠. 저는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